먼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두 개의 태풍은 당장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고 있어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경기 북부에는 시간당 70mm로 매우 강하게 쏟아집니다. 양도 많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경기 북부에 150mm 이상,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에도 120mm 이상 퍼붓겠고요. 오후부터 모레 아침까지도 많게는 60mm가 더 쏟아집니다.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에는 초속 20m의 강풍도 불겠습니다. 폭우 속에도 밤사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한낮에 서울 29도, 전주 33도, 대구 34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무더위는 계속되고요. 주말에 또 한 차례 수도권과 강원에 비 가능성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